신용환 선생님의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가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일단 기차를 타러 가죠. 네. 네,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 앞장서 갈까요? 주시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네, 스승님 가보시죠. 그림자 밟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열차 되게 독특하게 생겼다. 와, 예쁘다. 되게 옛날 열차 같이 생겼다. 오, DMZ라고 써있네. 와, 되게 잘 돼 있다. 저희가 진짜 드디어 이제 DMZ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좀 새롭네요. 약간, 그러니까 기차 자체가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좀 너무 이렇게. 화사해요. 화사하고 아동틱하고. 네, 맞아요. 너무 예뻐요. 선생님 딱, 네, 선생님 자리가 딱 이렇게 마련되어 있죠. 저는 않으세요? 되게 불편하고요. 가면 새롭지 않으세요? 어떻게? 아, 저는 그 북한에 임진강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임진강? 림진강이라고. 림진강? 아, 림진강? 아, 리솔루 씨. 지금부터는 강을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잠깐만. 아니, 먹거리를 저희가 이게 기차를 타고 하다 보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차를 타다 보니까 강의를 양쪽에 잘하네. 근데 이게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아직 이런 거 소화할 방송 경력이 없는데. 아유, 아니. 완전 리얼 버라이어티. 아니, 흔들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너무 흔들려. 지금 림진강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동으로 가고 있어요, 림진강. 아, 예. 그래가지고 설레요. 네. 약간 북한도 보인다고 그러고 하니까 되게 저는 여기서 살면서 아 북한이 이제 보이는데 나도 가보고 싶다. 이거 뭐지? 이거 망한 경찰 맞네. 이걸로 보이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 한번 나중에 좀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간다는 게 너무 되게 그쵸, 그쵸. 거짓말 같기도 하고. 임진강 말씀할 생각이 나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분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강만 보통 우리는 서울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이 쭉 흘러서 저쪽 이제 남한강 북한강에서 쭉 내려와서 서울을 통과해서 서해로 빠져나간다. 네. 그냥 이 생각만 하는데 네. 되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나눠 살지만 강은 나눌 수가 없는 게 임진강이 한강 하류로 들어와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임진강을 보려면 우리가 지금 기차 타고 가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걸로 보면서 아 임진강 너머에 저기에 고려의 수도도 있었고 현재 북한 사람들이 사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되게 기분이 묘한 게 뭐냐면 한강이 끝날 무렵에 임진강이 북쪽에서 흘러내려서 한강 합류해서 나가니까 참 되게 쓸데없는 선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고 아픈 어떤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죠.